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무주 16.9도, 장수 17.2도, 전주 19도입니다. 오전까지 김제 등 일부 지역에는 가시거리 4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돼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27도, 군산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 휴일인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제18호 태풍 미탁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영남과 강원 지역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에도 2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남원 시내를 관통해 흐르는 유천입니다. 흙탕물이 거세게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거센 물살에 유천의 명물 오리배도 대피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지리산에 251mm, 남원 지역에 173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작은 하천은 한강이 됐습니다. 한 10년 만에 처음 같아요. 이렇게 넘치는 게. 요 아래 내려가면 뭐 여기가 이렇게 넘치고 뭐 그래요. 태풍 미탁이 관통하면서 전북에는 사흘 동안 2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남원과 장수의 도로 두 곳에 토사가 쏟아졌고 142헥타르에 벼 쓰러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그래도 폭우는 한 달 전 제13호 태풍 링링과 열흘 전 제17호 태풍 타파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벼가 쓰러진 논에는 다시 물이 차 올해 수확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내야 이거 작업으로 했는지 이대로 가면은 나락은 명콩판에 냄들 못 올 것 같아요. 여 지금 여 쓰러진 나락은. 태풍 링링 때 무너진 도로 절개지는 잇따른 태풍과 잦은 비로 아직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붕괴 우려가 있어가지고요. 아직까지는 좀 더 결과를 보고 그때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태풍 미탁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연이은 태풍과 폭우로 지반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산사태와 지반 침하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 지역 원도심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4년 만에 7배나 늘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부근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영세 상인들이 영업을 포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역 상권이 뿌리채 흔들린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국가산단 배후 도시인 오시도동입니다. 2년 전 조선과 자동차 근로자들이 잇따라 떠나면서 함께 문을 닫은 빈 상가들이 여전합니다. 의류 판매점들이 모여 있는 구도심 역시 빈 상가들이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계속 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대로 쭉 가면은 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군산 지역 영세 상인들이 장사를 접으면서 빈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영세 상인들이 주로 임대에 사용하는 3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을 조사한 결과 올해 2, 4분기 공실률은 25.1%로 2016년 같은 기간 3.5%에 비해 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세 상인들이 영업을 포기하면서 소규모 점포 4곳 가운데 한 곳이 비어있는 셈입니다.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충격을 받은 지역경제가 아직 살아나지 않은 데다 인구수마저 줄고 있는 게 원인이란 지적입니다. 임대를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찾는 사람이 없는 것이 장기화가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잇단 공장 폐쇄에서 시작된 경제 침체가 긴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혁신도시의 악취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단속 덕분인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김제, 용제, 축사 매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도내 최대 축산단지인 김제 용지.
직선 거리로 3km 떨어진 혁신도시가 손에 잡힐 듯 가깝습니다. 용지에서만 72개 축사에서 소와 돼지, 닭 등 116만 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악취가 심한 돼지 농장도 31곳, 가축 분뇨로 액비나 퇴비를 만드는 공장도 16곳에 이릅니다. 환경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악취 발생일수가 1.83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악취는 여전합니다. 그전에 비해서 혁신도시 악취 문제가 많이 저감되었습니다. 기압이 낮거나 날씨가 좀 흐린 날에는 냄새가 살짝 나는데 그 부분이 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전라북도가 배출 허용 기준을 3차례 이상 초과한 퇴비 액비 공장 4곳을 신고 대상 배출 시설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처벌도 엄격해집니다. 배출 허용 기준 자체가 부지경 개선 기준으로 15배에서 10, 약 한 33% 정도가 강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 또한 조업정지까지 가능하게 돼서. 내년 1월까지 퇴비와 액비 공장을 밀폐화하고 탈취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도 진행됩니다. 혁신도시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익산 왕궁처럼 이곳 김제 용지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국가 예산으로 축사를 매입하는 겁니다. 정부가 관련 용역비로 내년에 2억 원을 편성했지만 지난해 1억 원을 들여 실시했던 용역도 실태조사에 그쳤을 뿐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축사 매입에만 최소 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논리개발과 정치권의 공조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기획, 지역의 시간. 한때 일본에서 기적의 마을로 불렸던 한 농촌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신생아가 늘고 인구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의 마을은 10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이곳의 사례를 통해서 인구 증가에 담겨 있는 사회 경제적 요인의 함수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세 살 난 딸을 키우는 후르타 씨 부부는 5년 전 청년 정주 촉진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집세가 시세의 절반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同じぐらいの広さのアパートとかに比べて、比べると家賃がやっぱり半額ぐらい。 자치단체인 시모조무라는 인구 유출을 위해 97년부터 10년 동안 청년 반값 주택에 해당하는 청년 정주 촉진주택 10동 124채를 건립했습니다. 반값 주택은 효과를 봤습니다. 4천 명대가 무너지며 감소하던 인구는 반값 주택이 도입되고 98년부터 다시 4천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그 후 10년 가까이 4,100명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若者定住促進住宅10棟建ってるんですけど、人口が増えてたのはそれが一番大きいと思います。 인구 4천 명 규모의 이 작은 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나자 일본 사회는 이곳을 기적의 마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그 비결을 배우기 위해 시모조무라에 몰려들었습니다. 2015년엔 이곳을 소재로 한 기적의 마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늘어나던 인구는 2011년부터 다시 감소했습니다. 2016년엔 4천 명 선이 무너지고 현재 3,700명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반값 주택이 건립되던 시기와 비교해보면 신생아 수는 456명에서 그 후 32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시모조무라에서 자극을 받은 부근의 자치단체들이 주거비와 보육비 지원 등의 유사한 인구 증가 대책을 앞다퉈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周りの市町村も下條村と同じ施策をやりだしたと思うんですよ。 飯田市へ 移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多くなってきたんだと思います。 또 고등학교가 없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반값 주택에 입주해서 아이를 낳아도 고교 진학을 앞두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단편적인 지원 정책만으론 인구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모조무라 20년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윤성입니다. 가을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가 잇따라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들이에 앞서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나금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라북도의 대표 향토축제 가운데 하나인 임실 앤 치즈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임실군은 오는 6일까지 임실 주요 구간에 셔틀버스를 투입합니다. 전주에도 종합경기장과 한옥마을을 거쳐 치즈 테마파크를 잇는 구간에 30분 간격으로 버스를 투입했습니다. 남원에서는 내일 사랑의 광장 특설링에서 세계 4개국 복싱 친선교류전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광활루 600주년을 기념해 인기 가수들과 치어리딩 공연도 펼쳐집니다. 80년대, 70년대 그 화끈한 경기를 볼 수 있고 육관 선수도 이번에 시합을 하기 때문에 몽골 선수와 붙기 때문에 재미있을 것입니다. 김제에서는 한글날인 오는 9일 4천여 명의 건각들이 참가하는 김제 새만금 지평선 전국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민운동장과 서암 사거리, 서김제 나들목을 거쳐 만경 삼거리 구간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고창 모양성제는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일부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당초 어제 예정됐던 거리 퍼레이드와 고을기 올림 행사가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북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체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체계를 평가한 결과 전라북도는 100점 만점에 66점을 받아 최하위에 머물렀고 전국 평균인 77점에도 10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담 인력 1명이 상황 총괄과 사업장 관리 등 비상저감조치 업무 전체를 담당하고 있고 도내 공공업체 등에 대한 비상 연락망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이티비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